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증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곧잘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놓인 일과 기회는 매우 다양합니다. 손해를 보거나 힘만 빠지기도 하며 실컷 했는데 기회를 뺏기거나 해도 해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기 전에 미리 재거나 계산할 수는 없죠. 상황과 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리 계산해 금을 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지금의 즐거움을 넘어서려 할 뿐 굳이 남을 경쟁 상대로 삼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의 선택을 즐기며 꿋꿋이 헤쳐나가고 즐겁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만큼 성부의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누군가 위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한 것입니다. 과거는 다 거짓말이고 미래는 다 환상뿐이다. 과거든 미래든 내 힘이 닿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내 힘이 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다. 지금에 충실히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이 내가 딱히 불행하지 않으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되게 급쟁이에요. 아니, 급쟁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길치고 급쟁이라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는데 주위의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은 어딘가에 다 뚫려 있단다. 길은 어딘가에 다 연결되어 있단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정말 어딘가로 길은 다 뚫려 있고 통해 있더라고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앞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에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며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혀로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칭찬에는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누구에게나 우연을 가장한 기회는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아 행운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참으로 많다. 1불의 소홀히 99불의 노력을 헛되이 한다.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일을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난 발상이라 해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 끝까지 하고 나서야 그 발상 또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숲에서 사냥감을 몰아내는 것에선 멈춰서는 안 된다. 뒤에서 쫓아서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만 비로소 사냥이 되는 것이다. 한 가지를 일을 완성시키면 몇 가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완성품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의뢰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완수했다는 말은 성취감은 큰 기쁨이 되어 다음 단계를 향한 원동력이 된다. 단 1%의 소홀히 99%의 노력을 헛되이게 하지 마라. 확실한 성공 공식을 줄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실패할 공식은 줄 수가 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당신이 해낼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한 가지 해보세요. 실패하고 한 번 더 시도하세요. 두 번째는 더 잘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도 추락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본 적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증이었습니다.